안녕하십니까. 초촌형 사랑꾼 최한결의 변호사입니다. 명재 법률 팀장입니다. 네, 176화 한번 찍어보겠습니다. 네. 상간주 소송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라는 주제인데요. 뭐 우리가 많이 찍었는데 너무 다들 궁금해하시는 것 같아. 네네. 그래서 그 절차와 왜 하는 소송인지와 관련된 내용을 한번 찍어보겠습니다. 네, 상간주 소송은 뭐냐? 이게 뭐 소송 이름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에요. 뭐 물론 그 소송이라고 하면 민사소송, 뭐 형사소송, 뭐 헌법소송, 행정소송 뭐 여러 가지로 나눌 수가 있지만 이 딱 특정된 이런 이자로 소송을 상간자 소송이라고 하는데 민법 제 806조라든지 843조에 의해서 배우자의 외도 등 부정행위로 인하여 혼인이 파탄에 이르게 된 경우에 혼인 파탄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나의 유책 배우자 및 부정행위의 상대방에 대해서 청구하는 그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말씀 드리는 거예요. 이게 네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바람핀 내 배우자랑 바람핀 그 상대방 상간녀 상간남 네. 뭐 내연녀 내연남 이런 분들에게 돈 청구하는 거예요. 네. 그게 법리적으로 굉장히 이게 복잡해요. 어떻게 보면은 이런 소송을 상간제 소송이라고 하는 거예요. 네. 네. 네 청구를 하려면은 네. 어떻게 해야 되냐? 네. 일단은 위자료 청구를 하려면은 위자료는 정신적 피해에 대한 그 소송 뭐 청구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 입증 책임, 내 배우자와 그 배우자의 그 외도 상대방이 부정행위를 했다 그런 거에 대한 입증 책임은 원고에게 있습니다. 나에게 있기 때문에 내가 다 준비를 해야 돼요. 말로만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 카카오톡 문자 메시지라든지 뭐 블랙박스라든지 통화 내역 또는 통화 녹음 파일이라든지 이메일, 카드 결제 내역, 뭐 숙박 결제 이런 것들에 대한 증거를 다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게 이제 외도 사실에 대한 뭐 그런 증거라면은 고의가 있어야 됩니다. 피고도 그 상대방도 그러니까 내 배우자가 유부남 또는 유부녀인 것을 알고 있었다. 그게 뭐냐면 고의거든요. 불법 행위에 대한 고의 과실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있어야 돼요. 그걸 입증을 해야 됩니다. 이게 위자료 액수가 굉장히 이제 원고들은 많이 받으려고 그러고 피고들은 적게 내려고 하는데 일반적으로 지금 그 한국 그 법원에서의 평균이라고 하자면 뭐 청구 금액이 한 1천만 원에서 3천만 원 정도를 청구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인정되는 금액도 다 다르고요. 네. 그래서 여러 가지 위자료 인정 기준에 따라 결정이 되는데 최근에는 갈수록 좀 높아지고 있는 추세긴 해요. 네. 근데 이제 이게 갈수록 높아진다라고 하면은 어떻게 보면 형벌적 책임이랑 똑같아요. 이게 징벌적 손해배상이라는 그 개념이 요즘 막 나오고 있는데 징벌을 준다는 거야. 사실 그 위자료 액수를 어떻게 측정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판사들도 굉장히 고민이 많아요. 천차만별이니까 뭐 실제로 한번 던져봐야 돼요. 증거를 한번 보고 여러 가지로 재판부를 설득을 시켜봐야 되는 거니까 저에게 그거 증거를 들고 오시면 돼요. 네. 네. 절차는 뭐 원고와 소장을 제출하면서부터 그 상간자 소송이 시작이 되는 거고요. 네. 뭐 전체적인 과정을 보면은 원고가 뭐 변호사랑 상담을 할 때부터가 그 시작이라고 할 수 있죠. 왜냐하면은 변호사들 중에서는 이게 뭐 소송으로 갔을 때 뭐 이렇게 좀 복잡해지고 이러니까 피고에게 먼저 연락을 해가지고 합의하고 끝내자라는 그런 변호사들도 계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은 이제 원고가 이제 변호사를 찾아가서 상담할 때부터 그리고 소송에 대한 절차는 소장을 제출하면서부터 시작이 되죠. 그러면 피고 이제 주소를 찾습니다. 피고 주소를 찾아가지고 피고가 그 소장 부본을 송달받는다 그러거든요. 네. 부본이라고 하면 복사본. 복사본을 송달받은 피고는 그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내야 돼요. 네. 내가 다 인정합니다라는 답변서를 낼 수도 있고 내가 다 인정하지 않습니다라는 답변서를 낼 수도 있어요. 그걸 제출을 해야 됩니다. 하면은 변론 기일이 잡혀요. 네. 그걸 제출을 안 하고 만약에 30일이 도가를 하면은 원고가 청구한 금액이 그대로 인정될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네. 그게 뭐냐면은 무변론 판결이라고 하는데 그 30일 내로 뭔가를 내야 됩니다. 네. 그래서 변호사를 찾아오셔가지고 뭐 위임장을 내든지 간에 형식적인 답변서를 내든지 뭐 여러 가지 이런 걸 해야 되는데 그걸 내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법원에서 재판이 진행이 되고 네. 변론기일이 몇 차례 잡혀요. 네. 한 번에 끝내는 소송이 절대 아니에요. 그래서 뭐 많게는 한 세네 번 네. 적게는 한 번 네. 이렇게 진행이 되니까 그 중간중간에 원고랑 피고는 서로서로 준비서면이라 그래가지고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종이에 써가지고 내는 거예요. 네. 네. 그 소송 기간은 일반적으로 보통 한 6개월이라고 보면 돼요. 네. 긴 거는 1년도 가고요. 진짜 긴 건 한 2년도 갑니다.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평균 한 6개월 정도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변호사라서 말씀을 드리는 게 절대 아닙니다. 네. 네, 변호사는 꼭 선임을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은 원고인 경우에도 변호사 없이 진행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일단 원고가 직접 나가야 되잖아요, 재판정에. 그러면은 그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 좀 어려운 그런 절차라든지 용어들이 많아서 그 내가 청구한 돈보다 훨씬 적은 돈을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피고인 경우에도 서면을 작성하고 재판을 진행하면서 내가 억울한 부분을 적극적으로 얘기를 해야지 그 판결문에 그게 안 들어가는 거지. 그거 없이 그냥 뭐 아 그 정도 아니었어요 이 정도만 써서 낸다든지 아니면 재판에 안 나간다든지 그러면은 원고 청구 금액이 그대로 인정될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그리고 이러한 절차가 어떻게 그 진행을 하고 막 왔다 갔다 하는지에 따라서 위자료 금액이 굉장히 달라지니까 일단은 이런 거에 전문인 변호사를 선임을 해서 대처하는 것이 안전하고 또 효율적이다. 이제 가끔씩 이제는 소송 비용에 관련된 재판도 이제 판결문에서 많이 나와요. 네. 예전에는 그냥 소송 비용은 다 각자로 간다라고 그냥 재판장께서 그냥 알아서 그냥 쉽게 해버렸는데 이제는 소송 비용의 2분의 1은 뭐 피고가 부담한다 이런 식으로 소송 비용과 관련한 판결도 판사님들이 하십니다. 네. 그때는 변호사 선임을 하면은 남는 장사예요. 왜냐하면은 원고들은 보통 변호사를 쓰니까 원고 변호사의 비용의 2분의 1을 피고가 내야 되는 그런 결과가 발생을 하거든요. 만약에 피고가 변호사를 썼다 그러면은 원고 변호사 비용, 피고 변호사 비용 합쳐가지고 2분의 1을 피고가 내라는 거니까 피고는 이미 냈으니까 더 이상 낼 게 없어. 네. 그렇게 따지면은 변호사 선임하는 게 훨씬 더 남는 장사라고 할 수가 있죠. 네. 아무튼 제가 변호사라서 말씀드리는 건 절대 아니고요. 네. 네. 여러 가지로 봤을 때 변호사 써서 그냥 한 번에 쑥 진행하는 게 낫다. 네. 뭐 세금 신고할 때 다 세무사 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뭐 등기할 때 다 법무사 쓰듯이 네. 소송과 관련해서는 변호사를 쓰는 게 훨씬 이득이다. 네. 라는 거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맞습니다. 네. 상관자 소송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또 말씀드려봤고요. 그 절차, 왜 하는 소송인지와 관련된 내용을 말씀드려봤어요. 네. 안 하면 제일 좋죠. 네. 원래 그렇죠. 변호사 배만 불려주는 소송이다라는 게 딱 이거예요. 네. 이혼 소송도 그렇고 상관제 소송도 그렇고 네. 변호사들만 진짜 뭐 돈을 버는 그런 소송이죠. 어떻게 보면은. 근데 또 안 쓰기도 참 뭐예요. 맞아요. 네, 안 쓰면은 또 못하니까 이혼이 안 그러니까. 되고 상관제 소송이 안 되니까 변호사를 쓰셔야 되는데 이런 일이 없 기를 바라면서 네. 혹시나 이제 이런 일이 발생했다, 소장을 받았다, 아니면 소장을 써야 된다라는 일이 발생했으면은 저를 찾아오시는 게 어떨까 싶어요. 네. 물론 저뿐만 아니라 또 우수한 변호사들이 많으니까 네. 여러 군데를 한번 보시고 네. 마음에 드는 곳을 가면 되겠습니다. 네. 176화 이 정도 하시고요. 네. 다음은 177화 사연 코너죠. 사연. 네, 사연이죠. 네, 소개팅 어플로 어떤 남성을 알게 된 어떤 여성분의 사연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누르고 보시는 거죠? 네.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네, 구독과 좋아요는 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네, 여러분들 건강 조심하시고 이제 환절기입니다. 네. 감기도 조심하십시오. 지금까지 초초동 사람권 최한결 변호사였습니다. 경제법률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